와, 나 이거 예쁘다. 오, 이거 색깔 엄청 예뻐요. 나 이거 안 나오면 실망할 거야, 몸통에. 아, 나오네. 와, 정말 기념 포즈 아닌가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피규어를 한번 보여드릴 것인가. 2019년 7월에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 나왔던, 아우, 침 나오네요. 파 프롬 홈에 나왔던 빌런이죠. 미스테리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래 기다렸습니다. 2년 만에 받아보는 빌런 중에 정말 약해 빠진 빌런, 미스테리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미스테리오, 쿠엔틴 백은 사실 토니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직원이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 토니가 어린 시절에 본인 얘기하면서 조금 비싼 치유 프로그램이다 하면서 깠어요. 그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이 쿠엔틴 백이 약간 토니의 반감을 가진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직원들, 친구들과 협업을 해서 빌런을 만들어냅니다. 능력치는 없 일루전, 환영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빌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믹스 버전에서는 또 꽤나 강력한 녀석으로 나오기는 하죠. 미스테리오 하면 이 뚜껑, 어항, 뒤집어 쓴 이 모습을 하고 있고, 박스 아트 자체도 스파이더맨 파프로모에 나왔던 이 동그란 이 친구를 그대로 패밀리룩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오의 고유 색깔인 자주색과 녹색을 잘 섞어놨고요. 박스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보면 미스테리오라고 써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요거 예쁘네요. 요렇게 보면 박스 디자인에 보시면은 미스테리오의 목 부분이고, 요게 그 어항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겉박스를 빼면 속박스에는 미스테리오 전체적인 상반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없으면 안 되겠죠. 드론들이 6마리 정도 요렇게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가모토의 눈 아닙니다. 타임스톤 아니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따라한 마법진 느낌, 손에서 발사되는 이 삼각형을 표현을 해줬고요. 양쪽에는 스파이더맨 마크가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열리는구나. 이렇게 열면은 지금 스파이더맨도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맞네요. 주먹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까지. 아, 아주 영롱하게 찬란하게 여기 이펙트 파츠와 함께 보입니다. 녹색 속박스까지.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는 무슨 색이라 그래? 수영장 바닥 색깔 아닌가? 상훈아, 대충 할 거냐? 처음에 보이는 건 마법진 아래로 피규어가 누워있고, 오늘 뭐 구경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원래 잘 떨어뜨려요. 별명이 상또떨이요. 상훈이 또 떨어뜨렸네. 프로토타입 공개 당시에는 헤드를 안 넣어주는 거 아닌가? 조금은 의심하고 예약을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이 있는데, 제이크 질레날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체를 드러내기 앞서서 위에 요 마법진이 먼저 꺼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에 여기에 이제 손을 꽂는 모양이고, 원래 우리가 이제 영화상에 봤을 때 형광녹색 색깔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은 좀 있어요. 완전히 고급지진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완전 싼티 나는 건 또 아닌데 애매한 경계선에 있어요. 한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양손에 잡는 모습까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피규어 위에 얘네들도 있어요. 이펙트 파츠 나는 모습들을 재현하기 위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서나? 잘 서게 돼 있네. 아, 베이스에 이렇게 좀 감쌌을 때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색깔이 다르죠? 사실 요 색깔이 좀 비슷했던 걸로 저는 물론 이제 연기가 나 있어서 여기에 약간의 그레이 색깔이 첨부가 돼 있는 느낌이긴 한데 색깔이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의 모습을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라잔. 끼로다, 끼로. 스파이더맨보다는 좀 크잖아요. 그런 느낌들. 와, 나 이거 예쁘다.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사진으로만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아니, 약간 안쪽에 솜사탕, 코튼 캔디 같은 느낌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했는데, 어항 헤드부터 보시면 겉에 약간의 페인팅을 해놨고, 안쪽에는 흰색 구름 모양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겉에서 봤을 때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있네요. 파츠가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열리지는 않겠죠. 쇄골 아래쪽에 눈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고, 아래쪽으로 쭉 보면은 갑옷을 입은 느낌. 히어로를 일부러 따라하는 느낌을 저는 조금 더 받는 것 같아요. 컨셉이 그래서 그런지 망토도 어떻게 보면 토르의 망토, 이너 쫄쫄이는 비전 느낌도 좀 있고, 금색 갑옷은 로키도 좀 있고, 반사 불빛이 나는 거는 또 아이언맨을 좀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 마법진을 쏘는 거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좀 따라한 것 같고, 혼합 짬뽕된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상체 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쿠아맨 느낌도 좀 있고, 왜 이렇게 다 난 짬뽕된 것 같지? 하체 쪽에도 금색인데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들, 뒤쪽에도
이런 느낌으로 잘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망토 굉장히 좋아요. 막 보들보들한 게 실제로 영화에서는 이 문양들조차도 라이트가 나옵니다. 빛이 나와요. 사실 망토의 이 빛 구현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가슴에도 아마 빛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안 나오나? 나 이거 안 나오면 실망할 거야, 몸통에. 역시나 날아다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봉도 들어가 있고요. 거의 핫토이에서는 특별한 거 없으면 이렇게 육각 스탠드를 그냥 아예 시그니처로 내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하는 삼각형 마법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미스테리오라고 써 있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봉 길이가 좀 긴 거는 망토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거. 망토가 있는 캐릭터는 스탠드를 조금 더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혼자만의 바람을 가져보고요. 아 그리고 손 파츠 보여드릴게요. 손 파츠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이제 마법진을 꽂아야 되는 펼친 손 한 쌍 주먹을 쥐고 있는 손 한 쌍 해서 손은 세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 파츠 외에 건전지 제이크 질레란의 언마스크 헤드 그리고 파츠가 하나가 더 들었는데 여기에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보니까 망토를 뺐을 때 지금 보면은 오 이거 좀 보면은 보풀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좀 거친 거다 하면은 약간 보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눈 두 개를 떼어내 주는 겁니다. 떼어내 주면 조심스럽게 서운아 조심해. 아 헤드도 떼고 떼고 오 부러진 줄 알았어. 살짝 걷어내면 일체형으로 망토가 들어가 있어요. 토르 망토와는 또 조금 다른 느낌. 일체형으로 이렇게 꽂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눈 두 개가 빠지면은 이쪽이 조금 아쉬워지죠? 그래서 거기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쇄골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요거도 라이트 레프트가 잘 돼 있어서 보시고 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요. 얘를 뽑아서 보시면 목 연결 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후레쉬처럼. 요거는 전에 보여드렸던 슈퍼맨의 헤드가 이렇게 들어가서 눈에서 빛을 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통에 건전지를 넣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 헬멧부터 이런 식으로 건전지를 넣어주면 라이트를 켜주면 파란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오 좋아 좋아. 오 이거 색깔 엄청 예뻐요. 아 이렇게 보니까 약간 뇌 같다, 뇌. 오히려 라이트를 뺐을 때가 조금 더 입체감이 좀 살아있어 보이고 꽂으면 아 뭐 꽂아도 예뻐요.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100% 살리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명이 밝아서 그런데 조명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어항 바깥에는 조금 먼지가 묻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름 색깔, 솜사탕 느낌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불을 껐을 때보다는 오히려 좀 감흥은 조금 덜한 것 같기는 해요. 이제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이크 질레날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딱 봤을 때 머리 를 9:1로 샥 넘긴 느낌들. 블루 아이죠? 눈동자 색깔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미간의 주름, 코, 왼쪽에 이런 점까지도 사실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토니를 따라한 듯한 느낌,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른 느낌, 이 수염 표현들도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하악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좀 갸름한데 굉장히 싱크로를 높게 잘 해줬습니다. 뒤에도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이크 질레날이 본인의 얼굴을 보여줄 때는 망토를 쓰고 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망토를 벗고도 얼굴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 망토가 없고 헬멧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스파이더맨 이제 언마스크 헤드 꼈을 때 제일 아쉬웠던 부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목 자체에 살색이 보이지 않고 거기까지가 안 나왔는데 제이크 질레날은 이렇게 목이 다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영화 고증과 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파츠가 좀 아쉽네요. 파츠가 많이 들진 않았어요. 원래 이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에 나왔던 미스테리오 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디스가 필요하고 드론이 필요한데 드론이랑 이디스가 들어있진 않았습니다. 내가 이디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수트에 들어있는 이디스를 또 여기다 껴야 되고 작은 드론도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수트에서 또 가져와야 되고 큰 드론이 필요해. 그럼 또 큰 드론은 홈메이드 수트에서 또 가져와야 돼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라이트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들어오네요. 비전 쫄쫄이 같은 걸 입고 그 위에 갑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를 넣기는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 UV 라이트가 되네요.
아, UV로 기능을 대신해줬네요. 자, 그러면 한번 켜봐야 되겠죠. 아, 나오네. 아, 그렇네. 팔까지, 팔도 보이시나요? 라이트가 들어오는 느낌을 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벅지. 허벅지는 더 예쁘게 들어와요, 실물이. 약간 파란빛을 조금 많이 쐬서 그런 것 같은데 망토 한번 볼까요? 망토는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 오오오오오오. 화면에는 이렇게까지 예쁘게는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실제로가 훨씬 예쁩니다. 아, 이게 실물을 못 담네.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굉장히 예뻐요. 쨍하게 들어오는데 아, 이 화면에 그런 느낌을 한 70% 정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안쪽에도 그러면 들어오겠죠.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쪽, 바깥쪽 다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까 제가 좀 아쉬웠다고 했던 요거 드론도 한번 가져왔어요. 드론의 이제 실제 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작은 느낌의 드론은 어떻습니까? 또 이 친구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수트와 함께 싸우는 느낌, 큰 드론과 작은 드론의 느낌은 요 정도라는 거. 처음에는 히어로라고 믿었던 샌드맨과 싸움, 그리고 중간에 하이드로맨과 싸움, 그 중간 이후에 몰튼맨과의 싸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트몽키 스텔스 수트 이렇게 같이 둬도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새 수트는 어떤 장면과 이 미스테리오를 같이 갖다 놔도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은 스파이더맨 대신에 미스테리오를 꽂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얘도 불 켤 수 있잖아. 얘 불 켜볼까? 오우. 와. 아, 나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게 좀 철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 포즈는 별로지만 이런 시도를 한번 해봤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 미스테리오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로몽을 보신 분들이라면 소장 욕구는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UV 라이트를 이제 쏴서 전시하는 것도 좋고 LED를 좀 박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LED 커스텀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